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사들인 주식과 채권 규모는 114조 3천억 달러, 약 15조 원어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엔 외인 자금이 24억 8천만 달러어치 약 3조 3천억 원 순유입됐는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미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채권 자금은 89억 6천만 달러 약 11조 9천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이는 주요 국내 채권 투자국의 외환 보유액 증가세와 차익 거래 유인 지속 등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소방청이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 대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실무자 중심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전기설비의 화재 진압에 적합한 전용 소화장비 등을 구비하고 사전 공유된 전산센터의 위치 정보 등도 활용해 화재 시 빠른 진화가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은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산센터 화재의 조기 관제 및 신속한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4개 사업자와 중고거래 제품 안전 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용자 간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미리 알리고 분쟁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의안을 권고해야 합니다. 단 이 기준은 합의 권고의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